마지막 주제입니다. 퍼스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10스텝, 10가지 스텝이라고 되어 있죠. 과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그것을 판단하는 10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산업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란 말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해서 만약에 삼성 정권에서 이번에 좀 공매도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삼성 정권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018년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 정권에서 공매도라고 하는 없는 주식을 판매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양한 결제 라인을 다 통과해서 실행에 옮겨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정권사라고 하면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에서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그럼 그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가 있는가, 그 블록체인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인가, 그리고 둘 이상의 거래 당사자가 포함되는 그러한 거래인가, 그런 거래를 트랙, 추적할 필요성이 있는가, 혹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가, 혹은 어떤 현재의 네트워크가 어떤 신뢰성과 투명성과 그리고 책임성을 향상함으로 해서 어떤 더 큰 효용과 가치가 추가될 수가 있는가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손으로 일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과장, 부장, 차장, 이번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 그랬었잖아요. 그런 과장, 차장, 대리 이렇게 다 뭐예요? 부사장까지 다 서명, 결제를 거친 다음에 매도 인허가가 떨어졌죠. 승인이 떨어졌죠. 그런 이제 대형 사고로 연결됐는데, 그러한 사람 이것은 결국 수작업에 의한 거였잖아요. 그 수작업에 의한 에러들을 블록체인에 의해서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기존의 시스템이 어떤 플로드, 사실상 이게 사기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기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기성이 실제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데서 어떤 취약한 시스템이 아닌가, 기존의 시스템이. 그죠? 혹은 사이버택이라든가 사람들에 의한 실수. 현재 삼성증권에서는 사람에 의한 실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굳이 이제 삼성 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런 문제들은 기존에 있는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됩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산업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정부 부문이든 산업이든 교육이든, 그죠? 모든 것이 다 적용돼요. 따라서 블록체인은 어떤 산업 분야, 어떤 사회 분야에도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거래 결과 이력을 추적할 수가 있고, 위조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사기라든가 혹은 실수로부터 방어벽,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방어벽을 제시하고, 그리고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않을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은 거의 없어요. 마치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될 수 없는 사회나 산업 영역이 없듯이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어떤 동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동의가 필요한 그러한 업무, 당연하죠. 모든 우리 과장 결제, 부장 결제 이런 것이 다 동의잖아요. 그리고 프로버넌스, 기록이 남느냐는 거, 그 기록이 위변조될 수 없느냐는 거, 그죠? 임뮤터빌리티,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변조될 수 없느냐는 거고, 그리고 파이널리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같은 말입니다. 프로버넌스라든가 임뮤터빌리티라든가 파이널리티,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어떤 위변조될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기록, 그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책임 권한, 권한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건이라든가 권한이 넘어서는 일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죠? 이제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죠, 그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성한다 그러면은 그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디펜던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블록체인 기술도 많이 있어요.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세대도 여러 가지가 있고, 2세대도 여러 가지가 있고, 3세대도 있고, 4세대 기술도 나와 있죠.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는 4세대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커미션드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파블릭, 대중에 공개된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누구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파블릭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체인 코드, 말 그대로 이제 코딩에 들어가는 필요한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쓸 것이고, 테스트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팀은 어떻게 붙일 것이고, 결과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고, 물론 이제 IBM에서 추천하는 거는 하이퍼레저에 들어와라. 이미 IBM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IBM이랑 같이 하면 여러분들은 처음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한 단계 빨리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의 결과입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든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픈에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회와 산업과 정부의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코드 프레임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4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4월 말 정도면 이 코드 프레임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실제 이 코드 펑션 하나하나를 작성을 해 나가게 될 거고, 그 작성된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IBM은 이제 IBM 기술이 상당히 좋다, 뛰어나다. 그리고 그동안 공헌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4만 4천 라인이 되는 코드도 이미 완성을 했고, 그리고 IBM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경험들이 많죠. 많으니까 IBM 쪽으로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인데, 저는 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IBM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 주장을 합니다. 월등히 뛰어나고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IBM보다도 이 기술이 기술적으로는 선진적이면서도 이게 나온 지는 IBM보다도 훨씬 이전에 나왔습니다. IBM은 2017년도 5월달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업은 2012년도에 이미 완성이 된 개념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코딩하고 있는 상황에서 IBM보다도 훨씬 오래 전부터 준비했고,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단순 명료합니다. 굉장히 단순 명료예요. 한 가지 알고리즘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다고 하는 것은 IBM에서는 이제 금융 쪽으로 조금 어떻게 선을 대고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기회, 어느 산업에 적용 가능한지를 찾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오픈에시 플랫폼은 이미 그 모든 의료 영역이라든가 교육 영역이라든가 직업과 채용 영역이라든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심지어 복지 영역까지, 복지죠, 사회적 복지까지도 다 이미 이 코드 프레임을 작성하고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진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픈에시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초 과정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중국 과정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